네, 안녕하세요. 스타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귀여운 사돈 윤재성 역을 맡고 있는 배우죠. 이상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희는 1991년 11월 27일 출생으로 현재 나이는 만 28세입니다. 혈액형은 A형이고 학교는 안양예고 연극영화과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를 졸업했습니다. 여담으로 이상희는 2008년 안양예고 재학 시절에 비의 레이니즈 만무를 커버하며 UCC 콘테스트에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서울경찰 홍보단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며 동료들과 아크로바틱 의경 샤이니로 SBS 스타킹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희의 데뷔는 2014년 뮤지컬 그리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해에는 영화 택시 드라이버와 슬로우 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연극과 뮤지컬 출연으로 얼굴을 알리게 된 그는 2017년부터 드라마에서도 얼굴을 비추며 다양한 연기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2017년에는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오동환 병장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2018년에는 드라마 슈츠와 제3의 매력 등에도 출연했습니다. 2019년에는 KBS 드라마죠. 동백꽃 필 무렵에서 양승엽 역을 열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연극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에서 K씨 역을 소화하며 여러 분야에서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희는 올해 시작한 KBS 주말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윤재성 역을 맡아 열연하며 극중 사돈인 이초희와 달달한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이 사돈 커플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뮤지컬과 연극,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배우 이상희. 앞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